오늘 밤은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밤입니다. 당신의 낮과 밤이 곧 바뀔 것이며, 만약 이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택된 도구들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는 모든 선택된 영혼들은 이 말을 온전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은 중요한 밤입니다. 오래 기다려온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 삶의 세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미국 대선이 끝난 후 기도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고,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모두와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목소리와 말씀을 들을 선택된 자들을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려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하신 진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를 세상에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부터 모든 신자의 삶에 일어날 세 가지 큰 변화에 대해 제가 주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오늘 밤에 긴급함과 사랑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오늘 밤은 깊은 전환점을 나타낸다. 많은 이들이 답을 구하고 변화에 대한 갈망과 돌파구를 바라며 울부짖었다. 이제 내 손이 너희 자신의 힘으로는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오늘 밤부터 세 가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하늘이 명령한 변화이며, 지옥이나 이 땅의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는 변화이다.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자들아, 마음을 준비하라. 나의 말은 진리이며 내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룰 것이다. 첫 번째 변화, 회복의 새로운 계절. 내가 가져오는 첫 번째 변화는 회복의 계절이다. 많은 이들이 관계, 재정, 건강, 믿음에서 손실을 경험해왔다. 너희는 깨어짐을 경험했고 삶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질 수 없을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내 자녀야, 이 시기가 바로 신성한 회복의 계절임을 말하노라. 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며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단지 잃어버린 것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리라. 도둑맞은 것은 되돌아올 것이며 넘치도록 가득 차리라. 너희는 원수가 흩어놓은 것을 내가 모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선택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에 믿음을 가지라. 너희가 흘린 모든 눈물, 올린 모든 기도, 쏟아낸 모든 믿음의 노력을 나는 결코 잊지 않았다. 이 새로운 계절에 나는 찢어진 것을 다시 엮고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며 병든 몸을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되살리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너희의 기쁨과 평안, 목적의식을 회복시키고 있다. 멀어진 가족들,
죽은 듯 느껴졌던 꿈들, 잃어버린 것 같았던 자원들이 나, 주 여호와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른 뼈에 생명을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생명을 선포하노라, 내 자녀야. 두 번째, 변화. 더욱 예리한 분별력의 선물. 내가 너희 눈을 영적인 영역으로 열어줄 것이니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수많은 소리와 방해로 가득하여 너희를 좌우로 끌어당기지만 오늘 밤 이후로 나는 너희가 진리를 거짓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 성령이 원수의 계략을 드러내고 거짓을 폭로하며 이전보다 더 선명한 분별력을 너희에게 부여할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들은 다가올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신적 지혜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미묘한 방식으로 나의 인도를 감지하고 의심이 생길 때 내 손길을 느끼며 나의 속삭임을 들을 것이다. 이전에 너희 시야를 흐렸던 혼란이 사라질 것이며 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움직여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분별력은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준 보호이다. 속이는 자는 분열과 갈등의 씨를 뿌렸고 많은 이들이 공허한 약속과 거짓빛에 이끌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껍데기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부르고 있다. 나의 진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서서 너희의 분별력이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라. 그들을 내게로 이끌라. 나는 그들의 피난처이며 진리이며 구원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변화. 담대함과 믿음의 부흥. 세 번째 변화는 사랑하는 자들아, 담대함과 믿음의 넘침이다. 주저하던 시기는 끝났다. 내가 너희 안에 거룩한 불과 용기 있는 영을 일으키고 산을 움직일 믿음을 심고 있다. 나는 내 성령을 너희 위에 부어주어 너희가 굳건히 서고 나의 진리를 확신으로 말하며 내가 부여한 권세로 걸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는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으나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갔다. 내 성령이 너희에게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게 하고 역경 앞에서 당당히 서게 하며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해도 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할 것이다. 반대가 거세고 저항이 강하겠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더 강하다. 너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기적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능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 병자를 치유하고 사슬을 끊고 포로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내 자녀야, 흔들림 없이 서라. 세상이 너희를 침묵시키려 할지라도 내 성령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그릇이며 너희를 통해 나의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일으키고자 부르고 있으니 두려움 없이 내 왕국을 위해 끈질기게 나아가라. 이 부름에 응답하며 나오는 자들은 전에 본 적 없는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산들이 움직이고 장애물이 무너지고 문들이 너희 앞에 열릴 것이다. 너희의 담대함은 세상이 내가 살아있고 여기에 있으며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보아라, 만일 너희가 나의 말을 비웃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놓칠 것이다. 오늘 저녁 내 영혼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께서 내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촉구하고 계신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 의견, 정치적 충성심이 가득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일들은 잠시일 뿐이며 그 영향은 일시적이지만 너희의 믿음은 영원하다. 정치적 충성심에 의해 흔들리거나 나누이지 말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서 있는 그분의 약속에 너희 자신을 견고히 세우라. 주님께서는 이번 선거 후 혼란과 불안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많은 이들이 그 결과에 혼란과 걱정을 느낄 것이라 하신다. 긴장이 고조되고 원수가 이때를 이용하여 혼란과 분열을 믿는 자들 사이에 일으킬 것이다.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불확실함에 빠져 세상의 소음 속에서 초점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나를 바라보라. 너희의 피난처여 힘이신 나를 바라보라. 주변의 혼란에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기적 또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폭풍과 불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진리가 드러날 준비가 되었으니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이제 다가올 변화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시키는 강력한 기도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원칙을 굳게 지키고 그분의 가르침에 뿌리 내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대와 신뢰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해 인도하고 보호하며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과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분임을 알기에 겸손과 경외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주권과 지혜를 인정하며 우리의 이해를 내려놓고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질수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눈이 세상의 혼돈이 아닌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우리를 분산시키고 속이며 나누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믿음을 두겠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결심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변화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휩쓸 때 우리는 회복력과 명확함을 간구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주변의 소음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정치적 충성심이나 일시적인 세상의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당신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신실하신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기적과 돌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회복과 분별력, 담대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축복들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가올 혼란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주님, 다가올 날들을 맞이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께서 가져오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깨어있으며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당신의 인도에 민감하면서도 주님께 대한 충성심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원수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두려움과 혼란, 타협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주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묶는 사랑이 어떤 분열의 힘보다 강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 은혜의 그릇으로 서게 하소서. 다가올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평안히 머무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주님께서 준비하신 강력한 역사를 위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